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산골 오두막살이 집 마당에 오늘 울긋불긋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 꾸지뽕 열매를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 하늘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블루 스카이, 루케터 스카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이고요. 아직도 남극의 햇볕은 따사롭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남은 햇볕이 농작물에게 큰 에너지를 지금 더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조카도 오늘 열심히 잘 뛰어놀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또 시암에서 채소를 씻어서 또 맛있는 김치를 또 담그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감나무에는 또 감이 빨갛게 열렸고요. 지금 저희 집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꾸지뽕이 가시가 뒤쪽에 이제 꾸지뽕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고 와서 여기다 씨를 이제 똥을 싸면은 자라서 이게 매번 저희가 이제 낫으로 비었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한번 그 내버려두는데 한 지금 20년 더 넘었지? 뭐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진짜로 웅장한 꾸지뽕나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꾸지뽕나무가 밑둥도 크고요. 이게 자라서 울창한, 그래서 이것을 베지 않고 계속 놓았는데 제가 해마다 여기서 거의 1톤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꾸지뽕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 위쪽은 새들이 다 따먹고요. 새들이 다 따먹습니다. 찍기나 이 벤치새 뭐지 이게? 직박구리. 정확한 전문 용어는 직박구리 새들이 이 꾸지뽕 열매를 저 위 반절 하프, 반절 이상은 새들 거고요. 이 밑에 쪽은 이제 저희가 인간이 따먹고 서로 새와 또 사람이 공존하는 이 꾸지뽕 열매입니다. 아, 진짜 탐스럽게 빨갛게 익었는데요. 꽃보다도 더 빨갛습니다. 제가 한번 따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답니다. 그래서 당기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냥 입 뭐 소리 안 대고 이렇게. 근데 완전 꿀맛입니다. 꿀맛. 꿀맛이죠. 이게 지금 하얀 게 나오죠. 이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산화 성질이 있어서 이게 그 노화 예방이나 치매 효과에 좋고, 그리고 뭐 이게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하고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굿입니다. 굿. 저도 이렇게 등치가 막 97, 8kg 나가도 당뇨가 없습니다. 당뇨다. 이 꾸지뽕은 줄기도 다 끊어서 다 가고 삶아 먹어도 좋고요. 잎도 또 차로 끓여 먹어도 좋고, 특히 열매는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또 노화 방지, 그 다음에 그 당뇨병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주, 이 또 꾸지뽕 열매는 거의 특효라고 보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고, 그래서 혈관을 튼튼해서 심혈관 계통이 아주 좋고, 특히나 여자분들 갱년기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꿀물이랑 이게 복숭아급, 사과보다 더 달고 복숭아급 정도로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혈관, 콜레스테롤, 또 항산화, 또 갱년기,
그 신경 안전 이제 또 면역력 증강. 그래 정말 이게 만병 거의 이 꾸지뽕 나무 열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계속 낮으로 안 베고 계속 이렇게 잘 심어 이렇게 놓았더니 저절로 자라서 이게 인간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가을에 와 이게 봐 이게 이런 이게 하얀 이게 이게 뭐 이게 하여튼 이게 좋답니다. 지금은 이게 과즙이 아 또 금방 그냥 최고로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두고 먹으려면 지금 이제 따서 그 이제 급냉을 시켜놓으면 깨끗이 씻어서 급냉 시켜놓고 그 넣어놓으면은 그 블루베리나 이런 것처럼 그 저 나중에 이제 내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뭐야? 와 이건 몇 개만 먹어도 또 배도 부르고. 진짜 근데 여기 씨도 있는데 저는 씨도 그냥 깨물어 먹습니다. 원래 씨 없는 요즘은 계량종으로 씨 없는 꾸지뽕 열매도 있는데 이게 원래 토종 이게 오리지널 야생 것은 씨가 있습니다. 근데 씨도 계속 깨물어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하여튼 뭐 갱년기 뭐 제가 약장실 아닌데 진짜 꾸지뽕 이게 한 2-300kg 나오거든요. 이 한 나무에서 이거 하나로 그냥 저희 가족들은 진짜 힘내줍니다. 와 맛있다. 네, 저 위쪽은 새들이 먹고 아래쪽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 거의 제가 많이 따먹습니다. 동생들은 이제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따먹고요. 와 여기 오보각이 열렸습니다. 저로 끝내줍니다. 네. 와 많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말 가지가 찢어지게 네, 열렸습니다. 저 위쪽으로 높은 데 것이 더 맛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봐서 더 빨갛고 와. 네, 탐스러운 꾸지뽕 나무 열매를 저희 집 마당에 마당 계단 옆에 서서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고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한없이 예, 많은 열매를 제공해주는 꾸지뽕 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